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굉장히 오랜만에 또 만나는 브랜드네요. 크루스에서 제작이 되는 섹시 드라이브 마크2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을 봤을 때 좀 이렇게 다이어트를 했다. 이 디자인이 기존에는 약간 뭐랄까 굉장히 빈티지스러움과 이 모던함의 중간 그죠 어딘가에 있었던 퓨전이었다는 느낌이 든다면 이번에 디자인을 싹 봤을 때는 굉장히 뭔가 이제 모던해지고 팬시해졌다 약간 이펙터라기보다는 요즘에 그런 제품들 많이 나오잖아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들도 그렇고 좀 제가 포터블하게. 그 말하려 했어요.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다고 포터블하게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게 악기인지 아니면은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뭐 이렇게 음향 재생기기인지 모르게 이렇게 애매모호한 디자인을 가지고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굉장히 뭔가 기존의 페달들과는 좀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다. 그 왜냐하면은 요즘 어쨌든 여러분들 저희 리뷰를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레트로하게 맞습니다, 가는 맞습니다. 페달들이 많이 나왔기 네. 때문에 오히려 그 예전에는 레트로한 게 뭔가 좀 특이해 보이고 그랬는데 이제 지난 1, 2년을 돌아봤을 때는 뭔가 이제 레트로한 게 표준이 된 것 같고 요렇게 나왔을 때 뭔가 되게 특이하다. 사실 이게 지금 특이한 게 아닌데 굉장히 좀 그 속에서 좀 자신만의 색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이지네요. 약간 그 느낌도 살짝 들어요. 느낌이 디자인이 끝에서 조금 갈라지긴 했지만은 게임 체인지 오디오 이펙터들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크루스의 섹시 드라이브 마크2 모델은 최고의 드라이브 페달로 찬사를 받았던 기존의 섹시 드라이브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이 이탈리아 브랜드라서 그런지 딜레이도 에코섹스 그리고 얘는 또 섹시 드라이브 이렇게 뭐 약간 이 섹시에 조금 이제 꽂혀있는 그렇죠. 이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렇죠. 열정적으로 열정적이고 뜨거운 사람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역사상 가장 중요한 오버드라이브 톤으로 여겨지는 덤블 오디오와 클론 센타우르를 모티브로 하여 개발된 오버드라이브 부스트 겸용 섹시 드라이브 마크2 페달은 진공관 앰프의 필과 리스폰스를 담아낸과 동시에 이번 버전에서 새롭게 추가된 밸런스 노브를 통해 클린 시그널과 오버드라이브 톤을 믹스할 수 있어서 더욱 다이나믹한 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9V에서 12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하고요. 볼륨 전체 출력 레벨을 조절합니다.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하고요. 밸런스, 클린 시그널과 드라이브 시그널의 양을 믹스합니다. 위에 보시면 3밴드 EQ 노브가 있는데요. 베이스, 이펙터의 저음역대를 조절합니다. 미드, 이펙터의 중음역대를 조절합니다. 트래블, 이펙터의 고음역대를 조절합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섹시 드라이브 느낌이 있어요. 이 덤블류 페달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좀 저음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뭐 제가 또 느끼기에는 그 설명에서 그 센타우르랑 그러니까 클론이랑 덤블의 모티브를 가지고 왔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어떤
한쪽 영역과 어떤 영역에서 땡겨왔냐 아니면 혼종이냐. 저는 지금 살짝 혼종으로 혼종 같은 느낌 보이고요. 그리고 일단 지금 드라이브 끝질감이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삭바삭 깨지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스쿱된다 뭐 네. 아니면 뭐 찌그러진다 아니면 뭐 들어보 따뜻하다 네. 뭐 차갑다 뭐 되게 추상적으로 표현하지만 사실 오버드라이브를 대하는 오버드라이브를 오래 쓰신 분들은 어느 정도의 이 추상적인 말을 들었을 때 공통적으로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일단 요 세팅에서는 빠스라진다. 그러니까 깨지고 되게 글래시하다. 그러니까 뒤에가 다 부서지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지금은 그 드라이 시그널과 이제 이거가 어느 정도 좀 믹스가 그쵸, 돼서 50, 이제 50, 50, 네.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풀로 이제 드라이브 쪽으로 보내봤을 때 또 소리가 어떻게 날지는 또 좀 들어봐야겠네요. 그러면 한번 말 나온 김에 한번 저희가 드라이브 페달 쪽으로 웨 시그널을 좀 더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러면 또 안 깨지네요. 네, 그렇죠? 이러면 또 약간 그 덤불에서 느껴지는 있어요. 그 네, 확실히. 폭발적인 소리가 되려 아까 은총 씨가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밸런스 노브를 중간으로 뒀을 때는 좀 이렇게 저음역대가 좀 더 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되려 이 외 시그널 쪽으로 오면서 말씀해주신 대로 중음역대가 굉장히 단단해지면서 덤불 냄새가 좀 더 나는 네. 그런 연출이 가능해지고 있네요. 저희가 이제 EQ를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한 요 정도로 네. 두고요. 미드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미들이 엄청 강하게 나오네요. 살구 3시까지 올리셨군요. 네. 오묘한 게 이 미드를 많이 올렸더니 마샬 느낌도 좀 나고요. 재밌네요. 이거. 그리고 이 뉘앙스가 재밌는 게 코드웍을 연주했을 때랑 솔로를 연주했을 때랑 그 뉘앙스가 또 달라지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그 느낌식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 마샬 느낌이 난다고 네. 느꼈던 거는 코드를 빵 맞습니다, 치면은 맞습니다. 이게 그 마샬 그 크런치 소리가 나고 솔로를 치면은 네. 그 덤블 냄새가 맞습니다, 나고 맞습니다. 희한하네요 이게. 이게 참 특이한 느낌을 가지고 있네요. 아니 심지어 미드로 올렸는데 이런 느낌 나죠. 왜? 그렇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플랫하게 다시 하고 게인을 좀 많이 줄여본 상태로 네네.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꺼볼까요? 네.
원래는 이런 느낌입니다. 네. 이제 켜면 살짝 부스팅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피킹을 했을 때 뉘앙스가 네. 올라오겠죠. 자, 저는 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어졌어요. 완전히 드라이 시그널로 해놓고 만약에 저희가 볼륨을 일정하게 맞춰놓은 상태에서 착색이 없는 그냥 비슷한 정말 비슷한 사운드가 연출이 된다면 클린 부스트로서로도 굉장히 네. 큰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클린 사운드 그죠? 비슷해요. 그냥 이 비슷합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볼륨을 좀 높여보도록 아 볼륨은 안 먹는 것 같네요. 안 먹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 드라이 시그널은 말 그대로 정말 드라이 완전 드라이네요. 네. 아~ 이것도 기술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특이하네요. 내 앰프의 사운드는 그대로 보내주면서 100% 보내주면서 네. 이제 믹스가 가능하니까 이 지금 웻 드라이를 잘 활용하면 굉장히 자신만의 사운드를 만들어낼 맞습니다, 수 있다는 증빙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드라이를 제가 지금 시계절 하나 켜볼게요. 네. 지금 아이디어가 떠오른 게 네. 지금 꺼져 있을 때 네. 지금 시계절에 걸려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제가 약간 칼칼하게 잡았단 말이에요. 네. 자, 발로 컨트롤하기 힘드네. 이렇게 잡았어요. 자, 앰프를 켰을 때 일단은 켜고 완전히 지금 시계절 사운드겠죠. 네. 그렇죠. 여기다 이제 믹스를 그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원래는 이펙터를 물리고 얹었으니까 그냥 다 이렇게 짬뽕이 된 그쵸. 건데 얘는 지금 시계지 소리 따로 들리고 여기가 믹스되면서 어느 정도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비빔밥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저거 그 있잖아요 짬짜면 짬짜면인 거예요 지금 느낌이. 그러면 이 지금 시계지의 성향도 들리면서 얘의 맞습니다. 성향도 좀 들리는 거죠. 그럼 얘를 네. 게인을 좀 더 줘서 네. 밸런스를 좀 더 네. 옛쪽으로 했을 때는 그죠? 꺼볼게요. 그럼 이제 트윈 리버브의 그 드라이톤이 이제 네. 섞여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조합률이 상당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저희가 이 그루스의 제품들을 만나봤을 때 제품 퀄리티들이 굉장히 다들 좋긴 좋았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전에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이 일종의 이렇게 설레발이라고 그러잖아요. 서론이 좀 너무 길었던 브랜드였기 때문에 저희가 되려 평가 절하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섹시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정말 섹시하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그런 브랜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저기 뭐 궁극의 사운드를 그렇죠. 찾았다. 완성했다. 자기는 전설을 뛰어넘었다라는 그리고 뭐 그거보다 더 싫은 말이 뭔지 아세요? 수많은 시중에 나온 페달을 써봤지만 만족하지 못하여서 그래서 내가 만들었다. 그래서 그 뒤에 그게 붙죠. 전설의 레전더리 사운드를 만들었다. 완성했다. 그러면은 이제 속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리뷰를 하기 때문에 말은 못하죠. 속으로 하고 있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잘 만들면 진짜 저희가 맞습니다. 그 맞습니다. 저희 리뷰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한바구음을 하면서 오호 이런 게 나오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쳐봤는데 그냥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러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맞습니다. 아, 섹시하네요.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멋진 페달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디자인이면 디자인, 사운드면 사운드, 사용하면서 이제 활용도면 활용도 모두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한 드라이브의 등장이다라고 네. 생각이 드네요. 은총 씨 먼저 섹시 드라이브 마크 2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뭐 그렇게 생각. 이탈리아 하면 떠오르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한 줄평 드릴게요. 나랑 비슷한 거 아니야? 내가 생각했던 한 줄평 아니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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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 또띠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또띠. 네. 그 또띠가 멋있는 거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시작과 끝을 한 팀에서 했죠. 그래서 굉장히 멋지게 은퇴를 했고 뭐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미남 아니겠습니까? 네. 정말 굉장한 미남이죠. 그러니까 뭐 그 이 그루스가 요걸 토대로 좀 그런 페달을 또띠 같은 페달을 좀 만들어줬으면 정말 딱 뚝심 있게 좋네요. 이건 정말 좋네요. 마음에 듭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약간 불안했었는데 은총 씨랑 저랑 물론 이제 나이 차이 좀 있긴 하지만 세대가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랑 같은 축구 선수를 생각했는 줄 알고 근데 제가 확실히 더 옛날 사람은 옛날 사람입니다. 저는 한 줄평 설마 이렇게, 거기까지 가는 거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계의 판타지 스타 저는 로베르토 바지오 로베르토 바지오가 연상이 되는 로베르토까지 가는 겁니까? 그런 페달이었어요. 네. 이탈리아 축구 선수들 굉장히 매력 있죠. 정말 말 그대로 섹시합니다. 남자가 봐도 멋있고 네. 이 굉장히 뭐랄까 이 이탈리아 남자들만의 특유의 그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매력들이 잘 묻어난 이탈리아산 페달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9.5, 9.0.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요거는 이제 그럴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접대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나오는 페달들이 네. 안 좋기가 힘듭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 왜 여러분들 그 중에서도 왜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막 파고 들어가시는 네네. 그 파고 들어가셔가지고 궁극의 사운드를 만들어낸 이 조합률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맞습니다. 좀 확실하게 좀 접근하는 방법이 좀 새롭게 열릴 수 있는 좀 그런 페달이 아닌가 생각하네요. 맞습니다. 굉장히 은총 씨가 잘 정리를 해주셨고 톤을 연구함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페달이 나타났다라고 전달을 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고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도구드리만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